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팬 영상 공모전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많은 분들의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내부적으로 몇 분의 영상만 추려서 돌아와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선에 진출한 영상들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참참참!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제 자 내부적으로 좀 추려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가볼까요?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우측 하단에 존재하는 편집 프로그램 어떻게... 아, 이게 장점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저작권 없는 음악. 아, 이런 센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와, 어메이징 작화. 근데 무엇보다 킬포는 단점이 없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지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라. 정말 아름답네요. 이곳은 유튜버 참자리 집.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앞서 그의 일상을 살펴보자. 제가 왜 쌍둥이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꽤나 신나 보입니다. 오! 오! 참자리 춤을 추던 동안 사건은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긴박해졌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큰 빌딩이? 참자는 거대한 회사 사옥으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 것이었다. 안 돼! 그럼 평생 햇빛은 받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저렇게 큰 높은 건물이. 참자는 결심했다. 회사를 부숴서 일조권을 되찾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렇게 참자는 힘을 기르기 위해 헬스장에 가게 된다. 아, 이거 뭐 원펀맨도 아니고 헬스장 간다고 뭐 되겠어? 예, 운동 중인 겁니다. 예, 열심히 운동 중이에요. 아, 운동을 끝마친 참잘 회사를 올라타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회사의 옥상인가요? 아,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신가봐요. 두 사람의 일조권과 회사 사옥을 건 대결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투닥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가요? 쓰러진 참잘! 밟는 사장! 나가 떨어지는 참잘! 참잘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때 아, 팡팡이들인가요? 참잘의 팬들. 앗! 운동삼아 남의 회사 옥상에 무단 침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돼 안돼! 쓰러진 참잘에게 뭐 힘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네요. 오오오! 오! 지금 뭐하는 거죠? 이게 사실 대결이라는 게 뭐 댄싱 대결 이런 건가요? 이번엔 두 명이에요! 이번엔 이대리입니다! 승산 있나? 해볼만한가? 해치웠나?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과연? 안돼. 팡팡 1,2,3,4. 하지만 팬들의 노력을 본 잠잘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회전 회오리. 일어섰습니다. 참잘 선수 일어섰어요. 오! 엄청난 공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유혹을 던지는, 추파를 던지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싸움이 점점 극에 치닫고 있어요. 참잘 쓰러지나요? 발차기!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차기. 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과연 승자는? 어, 이번엔 박치기. 정말 의미심장한 승리였습니다. 결국에 웃는 사람은 참잘. 예, 잘 봤습니다. 뭔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 서사와 부금은 예, 대충 넣은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잼민이가 잼민이 편집기 키네마스터를 이용해 만든 영상. 어, 이번엔 유튜브 링크로 보내주셨어요. 시청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아, 저도 몰랐던 저희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키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저게 사실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어, 이번엔 건축하는 영상입니다. 무엇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일드트리가 상당히 분주해 보이죠? 아, 지금 생각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뭔가 거대한 기둥이 두 개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 아일드트리 바빠집니다. 어, 뭔가 지금 구성이 끝났어요. 아, 설마 뭐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마크 중요하죠. 가운데 그 트레이드 마크 정말 중요하거든요. 깎고 쌓기를 무한 반복. 아, 장인 정신 엄청납니다. 거의 다 왔어. 좀만 힘내. 자, 머리 만들어서 다 했다. 머리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오, 좋아 좋아. 이제 팔만 만들어주면 돼. 디테일 중요하거든요. 이 도트를 굉장히 잘 찍으세요. 생각보다. 아, 디테일. 중간에 블럭 섞어놓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깨 쪽도 오 완성. 예, 잘 봤습니다. 엘더트리 고생했어. 뿅. 네 번째, 재미 삼아 짧은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우승은 무리지만 만약 if 된다면을 가정하여 올려 봅니다.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루팡아, 당장 가야 해! 아, 여기가 어디야? 왜 이곳으로 온 거지? 겁나 넓음. 다크곰에게 패배한 참자리 이야기. 예? 뭘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이, 이 편 가져오라고! 정말 이게 끝인가? 어, 그러네. 이게 끝이네. 설마 이거 뽑아주면 2편 나오나요? 아, 이거 생각보다 괘씸한걸. 네, 잘 봤습니다.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참잘님 그림 약 1시간 걸렸다. 어? 이거 1시간 걸린 그림? 어, 꽤나 궁금한데요? 오, 이거 스케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 터칭이 범상치가 않아요. 전 잘 모르지만 굉장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빡빡이로 설정하나요? 아, 이런 그림들은 좀 머리카락이 붙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스케치상 머리카락은 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야, 이거 좋은데요? 어, 풍성해지니까 너무 좋은데요? 지지 그레이트 잼. 아, 도장까지 선수. 댄스 좋아요. 나이스, 정말 잘 그리는데요. 어, 이번 참가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용에서부터 1등 각. 그냥 본인이 1등이라고 지금 지정해뒀어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키네마스터 귀엽네. 오, 액션씬까지. 아,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스틱맨으로다가 액션씬까지, 거기다가 참잘 세계관을 잘 버무려가지고 나름 보기 좋은 재밌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유튜브 영상인데요. 영상 제목은 참잘 팬티셔츠 광고 영상. 여기서 센스가 좋았던 게 팬티를 붙여버리면 팬티셔츠인데, 네, 나눠준 게 너무 센스 넘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잘 팬 티셔츠 광고 영상 시청해 보시죠. 아니 un giovane gioia. Iac soxiganese uno sigani ginas neunde. Ia uone use osnie. A os iuse os eos anula iom noie os seo. E tar geubice ne ananos ammoie. A igeo, igeon sami al geulubes eos an paendis eo eunte. Geugeo e olmaia. O love of seu pascan pae. Nael emel al deu gabosan sa ziblo beog sa eu iuglasa sneunde. Geugune. Geunde geju neodiseo sasnia. Sami al geulubaeseo sastago mal haessian ha. Ua balo geulube gaibus aleo saiagi. 지금 당장 참잘 그룹에 가입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티셔츠를 만나보세요. 아, 이걸 이렇게 홍보해주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 참잘 티셔츠 5 로벅스밖에 안 하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씩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판 버전, 루판 버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골라 주세요. 그런 재미. 아무튼 대신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화질이랑 프레임이 쪼개졌습니다. 그가 새로 사고... 예? 설정 싹 초기화돼서 프레임이랑 화질은 안 좋은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만 짜다 2주 지날 것 같아. 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출하고 만일 제대로 설정 끝나고 만들면 수정하여 보내겠습니다. 참가에 의도를 좀 들은지라 잘못 보안 뭘... 예, 아무튼 양해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예. 가볼게요. 배드워즈를 하는 참자. 매우 화가 난 듯. 이건 제가 플레이하던 그 제목이죠? 핵쟁이에요, 핵쟁이. 키보드를 박살냈어요. 네, 살아왔습니다. 키보드 주세요. 72만원짜리 키보드를 으다. 예, 짧고 강렬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이번 영상은 용량이 커서 링크로 보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상 제목은 홈쇼핑 김치 요정님이고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와우, 참 잘했어요. 일단은 이 가격 19,999원. 그리고 왜 6%일까? 이게 정말 궁금해요, 저는. 왜 6%를 할인하는 걸까? 왜 9%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왜 단 6%일까?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드림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다가 우팡이까지 증정한다라는 거. 원 플러스 원까지. 아주 대단하게 될 친구 같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게임 광고처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지만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봅시다.
퀘스트가 있어요. 그쵸, 하루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스불은 꺼야죠. 그리고 컴퓨터에 악는 거는 뭐 국룰이니까. 예. 실제로 컴퓨터로 일을 하죠. 제 집에 CCTV 달아놓으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그리고 바로 잠을...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사람이 어떻게 밝게만 살겠어요? 힘내라는 말을 들어도 오히려 긴장을 빼고 쉬고 싶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이야. 땡플 와. 땡플. 아, 땡스. 땡스 폴 왓칭. 아, 센스 좋았다. 거기다가 교훈까지. 꽤나 의미심장하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상이 아니지 않나. 참자리 유튜브 영상 밖에선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상상이 만들어낸 영상이 아닌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이번 영상은 14초네요. 꽤나 짧습니다. 가 볼게요. 아니, 이것은 와 퀄리티 짱인데? 거기다가 요새 밈까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공모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밈을 이용해서 참자를 녹여봤다. 퀄리티까지 아주 준수합니다. 짧지만 강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 같습니다. 다음 영상 가볼게요. 참잘님 구미베어 밈 가봅시다. 아니 내 손이 왜 저렇게.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그림도 되게 열심히 그리신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볼게요. 마카롱 만들기. 5분 귀엽다. 참잘 마카롱, 루팡 마카롱, 우팡 마카롱 그런 건가? 와우, 아이디어가 좋아요. 합쳐져서 참 잘했어요 도장. 그걸 먹는 참 잘했어요까지. 노력과 정성도 들어가 있고 나름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볼게요. 2주 안 지나긴 했는데 참가가 제대로 됐을까요? 예, 참가가 제대로 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왜 침대는 안 부수냐고요? 제 거미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즐기게 해주시지요. 정신 차려. 그리고 멜로디는 안전하게 위에 자리 잡아.
아, 요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챌린지를 할 때 그 중2병스러운 대사들을 많이 넣었었는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대사들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고 영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것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 길었는데요. 가봅시다. 우와! 이상, 참잘님 저에게 당첨을 참참참 초삼 잼민이가 크크 요게 그건 것 같아. 예전에 그 준비돼서 파? 물론이지 매일 영상 있거든요. 처음에 올라갔던 배도지 영상인데 거기서 이제 차감해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 이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본 영상 중에 내 마음속 1픽이라고 생각한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댓글 반응에 따라 우승작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참참. 우승작은 커뮤니티로 공지될 예정이에요. 후보이신 분들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진짜로 아디다스!